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안양에 있는 서연한 김무당입니다. 27년. 해수로 28년. 아, 제자가 되기 전에는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죠. 집사된 게 27살이고요. 아마 무당을 하라 그랬으면 무당이 뭔지도 몰랐지만 절대로 안 했겠죠. 그냥 신굿을 해서 무당이 된 게 아니라 조상굿을 해서 무당이 된 거예요. 감정이 복쳐올라서 눈물이 뚝 떨어져. 근데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해야지. 저는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죠. 제일 처음에 집사된 게 27살이고요. 교회 안에서 애연의 은사를 받은 그런 집사님이었죠. 야채 도매를 하는데 몸이 많이 아팠어요. 시장에 나가면 허리가 빳빳이 서요. 그런데 시장 장사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허리가 꼬부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쉬었다가 다시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쉬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정육점을 하래요. 정육점이 너무너무 쉽대요.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정육점을 하려고 가게를 했죠. 1년 동안 하다가 안 되겠다. 난 죽어도 이걸 하다가 더 죽겠구나. 그 가게를 팔려고 내놨죠. 아, 이 가게가 아무도 사람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. 복덕방이고 어디고.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써진 거. 그거 어디서 파냐고. 철학관에서 판다고. 가게 팔려고 그러는데 그 노란 글씨 빨간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써진 거 그거 파세요. 내가 이랬어요. 그걸 붙이고 아줌마 이 가게 언제 나가요. 내가 이러니까 한 달은 기다리셔야 돼요. 근데 그 뒤에다 대고 그 아줌마가 이제 가는 아줌마 뒤에다 대고 바보 지가 썼다며 언제 나가는지도 몰라 이러면서 이제 여기 나처럼 생전 이런 거 해보지도 않는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와서 살 거야 네 이랬어요. 근데 정말 그렇게 와서 그 정육점이 팔렸어요.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. 그 아줌마 하는 소리가 당신은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한대요. 정말 그랬거든요. 너무 힘들었었어. 그 아줌마가 조상 대우를 해 이래요. 그리고 돈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래요. 아니 아줌마 혼자 하라고. 나는 거기 안 간다고. 계룡산에 가서 해야 되니까 오래요. 그래서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고 그러고 갔더니 집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. 지금 생각하니까 굿당이죠.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모르죠. 처음이니까. 그날 이제 제자가 된 거죠. 조상굿을 하면서 신이 실려서 나도 모르게 거기 있는 사람들 무당이 다섯 명인데 그 사람들 다 점을 봐주고 내가 이렇게 됐죠. 그쵸. 거기서 이제 뭐 점을 다 봐주고 신이 올라가지고 다 하고 내 눈에 막 이제 이렇게 두사 할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.